언젠가나 그치.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. 약간 이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는 바이브레이션은 어떻습니까? 꼴보기 싫지 않아요? 그렇지 않죠? 언젠가 난 그 노래가 가볍게 들리지. 아이고. 죄송합니다. 리듬을 바꿀까요? 좀 나, 빠르게 해봐. 언젠가 그러면 떨리는데 언젠가 나 이거 어울리네.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.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. 내 삶의 끝에서 내 꿈을 그날을 함께해요. 두비두밤. 이럴 때는 그 바이브레이션이 어울리는데 이게 지금 좀 진중하게 좀 펼치는 거 할 때는 제가 그렇지. 조금 가벼워서 그래서 제일 첫 부분 부를 때 그 허스키한 그 느낌 좋아요. 좋아. 전 딱 거기만 좀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8번이 이제 고음 폭발하는데 어떡하지? 유리 내 삶의 끝에서 나 웃는 그 날을 우리가 박자가 지금 틀렸죠? 네. 여기가 어려워. 그쵸 어려워. 웃는 그 날을 함께해요. 아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해줘야 되겠구나. 그쵸 함께해 난 함께해 난 내 삶의 끝에서 나 웃는 그날을 했는데 뒤에 애드립이 문제야. 지금. 선생님이 딱 할 사람 안 할 사람 딱 정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이게 선생님 약간 포기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. 그러니까 광희가 숨을 한번 이렇게 우 그럼 이제 숨 쉬는 거에 다 그게 네. 그게 이제 잘 숨해. 오케이. 저희 이제 마지막. 와 잘 됐다. 숨만 해볼게요.